지금 송도의 대표 단지가 12억에서 8억 갔다가 지금은 4억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도 안 산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마이 청약 드림플레이스의 북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광역시 송도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송도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송도를 필두로 거품이 어마어마했는데 아직도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어떤 정책보다 금리 인상이 집값 잡는데 효과가 좋다. 문제는 전세가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먼저 송도 아파트 시장 요즘 어떤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송도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텐데 이 영상을 통해 송도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잠깐 맏청풀 이벤트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맏청풀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번 이벤트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얼굴 보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서울 경기도권 부동산에 대한 서로의 생각 나누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상단의 내용을 보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최근 송도 아파트 시장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송도라는 곳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도도 워낙 넓어서 하락률이 다르지만 일단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인천 송도가 있는 연수구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먼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연수구의 흐름을 보면 KB통계 기준으로 매매의 경우 2012년 5월 데이터 기준으로 전주 대비 0.901% 하락했고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158% 하락했습니다. 인천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남동구와 연수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살펴보니 전주 대비 0.713% 하락하였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8.872% 하락하였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대로 전세가 하락이 더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연수구의 하락폭도 크지만 인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단기간 안에 진정이 되긴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어떨까요? 이 부분도 뒤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가 속한 연수구 송도동의 거래량을 좀 보면 12월 11일 기준으로 12월에는 송도 SK뷰 6억 5천만원 포함한 7건, 11월에는 140여건, 10월에는 86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는 12월에는 62건, 12월에는 200여 건 이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송도의 규모에 비하면 매수세는 아직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 각 단지가 어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준공된 2610세대 규모의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인천 1호선 지식산업센터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무엇보다 요즘 핫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가까이에 있는 직주 근접 단지입니다. 여기도 요즘의 하락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 단지 35평 최근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11월 18일에 213동 19층 물건이 직거래로 4억 8천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10월에는 212동 31층 6억 4천만원 거래를 포함한 6억 3천만원, 6억 9천만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매 거래 추세를 보면 21년 11월에 신고가 11억 5천을 찍고 8억대로 하락하더니 이번에 직거래지만 4억대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최고가에 비해서 58% 하락한 가격이지만 최근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거래라 가족간 거래나 일반 증여일 확률은 높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현재 네이버 매도호가를 살펴보니 아직까지는 최근 직거래 가격이 반영이 되진 않고 10월 거래 가격대로 보이는데 이런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이 평형의 매매 거래는 당분간 실종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다음으로 전세 거래를 보니 매매 거래보다는 활발한데요. 12월 7일에 215동 40층이 4억, 11월 24일에는 3억 5천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실거래는 3억 중반에서 4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발생하였고 최근 매물들도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니 이 정도가 시세라고 여겨집니다.
추가로 25평도 살펴보니 앞에서 살펴본 35평과 비슷한 가격과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동향이었고요. 또 다른 단지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도 안에서 구축이라 불리는 2005년 7월 준공된 송도 풍림원 1단지입니다. 33평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 12월 2일 115동 4층 물건이 5억 4천만원, 11월 29일 5억 3,500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 매물도 보면 117동 1층 물건이 4억 9천만원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단지도 최고가에 비해서는 앞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와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세가도 보니 11월에 2억 후반, 3억 초반대 거래가 5건이 있었고 네이버 옥가는 2억 7천만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송도 풍림원 1단지가 송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축이고 중심에 있는 신축들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송도 요즘 아파트 현황 어떤지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송도 안에 신축과 구축 차이를 보셔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셨을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궁금해질 텐데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아파트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도를 여기가 바닥이다, 조금 더 가면 바닥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반전이 될 포인트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내년부터는 송도동의 입주 물량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송도가 넓고 호재가 있고 공구마다 다르지 않겠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전세 가격은 특히 물량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짧게 23년 상반기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때까지의 인천의 다른 지역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의 흐름을 보고 이후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지역과 단지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맏청풀 채널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요즘 유독 송도에 집 사야 하는 타이밍이냐,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하냐 라는 질문 많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리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어디를 사야 할지에 대한 답변은 만약 대출을 일으키셔야 한다면 이자가 감당이 되는 단지부터 10에서 15% 높은 가격대의 단지들을 지켜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송도가 너무 넓고 각 단지마다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 고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금액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 상단에 오프라인 모임 참석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적합하고 여러분에게 맞춰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알게 되셨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요즘 인천 송도 아파트 현황,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청약 드림플레이스의 크리에이터 북집이었습니다.